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국과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증언으로만 제기되던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해 정부가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 금남로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들을 정밀 감식한 결과 헬기에서 발사한 것이 유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과수는 당시 10층이었던 전일 빌딩 주변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도 없었는데 더 높은 각도에서 고정된 상태로 사격이 집중됐다는 점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총기 종류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지금까지 헬기 사격 장면을 봤다는 증언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런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헬리콥터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싸는 거라. 지금까지 정부와 군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최소한의 발포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과수 조사 결과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 그럼 헬기에서의 사격,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그런 그 체계를 가지고 좀 움직인 그런 학살의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었는가. 5.18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확실하게 풀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